개묘년에 흑토끼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라잖아요. 지금부터 해도 돼요. 자, 12월 2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집에 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못 보내니까 제가 그래서 그 대신에 메리 대신에 양말을 가져왔어요. 자, 뭐냐면 여기다 네, 선생님. 왜요? 그거 뭐예요? 양말이요. 매디 보고 계세요? 빨간 양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그랬잖아. 오늘 을면한데, 을면한데, 이거 있죠. 왜? 빨간 양말에 을면을 선물 안 준대요. 근데 빨간 양말이 우리가 뭐를 뜻합니까? 빨간 거 제스 뜻하고, 모든 안정을 뜻하고, 재물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개묘년에 흑토끼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라잖아요. 지금부터 해도 돼요. 자, 12월 2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집에 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못 보내니까 제가 그래서 그 대신에 메리 대신에 양말을 가져왔어요. 자, 뭐냐면 여기다 빨간 양말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출입문에 걸어 놓으면 제 복에 제 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할 거냐면 달러가 요즘 많이 올라가죠. 자, 여기 행운의 이달러를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죠. 행운의 이달러 만달러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5,000원짜리가 있죠. 10,000원짜리가 있죠. 50,000원짜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쓸수 있는 돈이 이거잖아요. 야야. 그렇죠? 일본 많이 가실 분들은 이렇게 1,000달러나 이 달러 돈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그래서 달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냐면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들어와도 되고 5천억이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5,000만 원. 자, 보이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5천억도 되고 보이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달러대로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외국 달러고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잖아요. 자, 쉽죠? 한쪽은 외국 거를 없으면 이렇게 외국 거를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돈을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00원, 네. 1억. 1억. 이렇게 해서 아주 쉬워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을 안 신고 신발을 걸어 놓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어디다 걸어 놓으면 선물 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다 방문에 걸어 놨잖아. 근데 방문에 걸어 놓으면 누가 훔쳐가. 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놓은 집 출입문, 현관. 거기다가 우리가 출입문에 문을 열고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갖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돈이 마르지 않고 평생 우리 집에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묘년에 돈이 금은보화가 넘치게 되고 그냥 하는 일 승승장구 되라고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팁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에 이렇게 해서 통 걸어서 놓으면 되게 편하네요. 어렵지 않아요. 자, 개묘년에 모든 구루자 여러분, 금은보화가 쏟아져서 심전해야 되지만 또내 방법대로 찾아 나가다 보면 걸어다니 발자국이잖아요. 나만의 발자취에서 재물이 쏟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 방법 해보세요. 그러면 금은보화가 상승해서 금은보화가 팍팍 쏟아집니다. 자, 모두 부자 되세요.